카메라 켜지냐? 켜지는구나. 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8시 28분 염창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형님들 졸라 추워서 모자 썼습니다. 가자 영등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뿅 카카오 제휴콜 다녀오겠습니다. 고객과 만날 장소 어디니?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만. 사장님, 저 키 인식 안 되는데. 키 인식 될 거예요, 다시. 안 되는데. 키 거기 있는데? 예? 키 거기 있어요. 저 누르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잡고. 아이고. 여기요? 키가 어디 있어요? 아, 그래? 나 전화할게. 여기 있잖아요, 저. 근데 왜 인식이 안 돼?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 됐다. 일출 완입니다. 카카오 제휴콜. 아이고, 이 아저씨 매너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9시 2분 전이고요. 장타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장거리. 아, 이런 거 안 타고요. 비싼 거 가야지, 비싼 거. 아이씨. 영등포 소방서, 아. 예, 장거리 잡았습니다. 남양주 들어가고요. 카카오 콜로 5만원짜리 잡았습니다. 뭐 대충 손님, 고객님 계신 곳까지 이동 나오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 1시간이네. 1시간 5만원 뭐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들 이 시간에 시내 잡아도 1시간이야. 예예. 예,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요. 뿅. 아, 날씨 씨발 빡치는 상황이네. 여기까지 왔는데 씨발 안 간다고 하네요. 아하, 나, 씨. 빨리 배종 취소 누르라 했습니다. 아, 씨발. 존나 빡치네. 아, 씨발. 빡치네. 멀리까지 왔는데. 아, 에. 그냥 장거리나 가자, 씨발. 의정부 장암동. 여기나 가야 되겠다. 아, 좀 꺼져. 자꾸 쳐 올려, 짠. 아. 빡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유, 씨. 첫 번째 콜 취소 당하고요. 네. 20분 날려먹고요.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요. 원래? 저쪽이냐? 한강성심병원에서 내렸는데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애호개역 가고요. 로지 잡았습니다. 에휴, 오늘은 아니다. 투덜대지 말고 갔다 오겠습니다요. 애호개역 갑니다. 애호개역. 분명 이것도 애호개역에서 또 어디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오늘은 시작부터 별로 안 좋았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애호개 내리면 10시 조금 넘을 텐데 콜이 있으려나. 일단 가겠습니다. 형님들 여기는 애호개 역이고요. 두 번째 콜 도착했는데 고프로가 또 안 켜집니다. 고프로가 이게 날씨가 추우면 안 켜지는 것 같습니다. 맛이 가버리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야? 10시 10분이고요. 카카오콜로 카카오콜 세 번째 잡았습니다. 저기 신도림 갑니다요, 형님들. 갔다 오겠습니다요. 삼출 갑니다. 아, 방금 저는 경유가 있어가지고 경유비 달라고 해가지고 경유비를 받았습니다. 예, 형님들. 경유비 받아야지. 옛날 같은 호구가 아니란 말이지. 일단 삼출 갔다 오겠습니다요. 삼출 완 했고요. 지금 10시 45분입니다. 내리자마자 카카오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강동구 갑니다. 강동구. 강동구 가면은 거의 한 11시 40분? 그때 되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콜이 되겠네요.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들. 뿅뿅. 아, 형님들. 우출 완료하고요. 아씨. 노량진 가는, 아, 여기가 어디야? 학동역 근처인데. 노량진 가는 마지막 막차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갈까 했는데 삥콜 하나 떴네요. 뭐 일단 그거 타고 육출까지 가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육출까지 하네. 집은 뭐 엠버스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졸라 춥네. 추워가지고 말도 안 나가고요. 손 겁나 시렵네. 아, 마스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벗었습니다, 형님들. 예, 그럼 일단 육출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육출. 아씨, 오진다, 진짜. 손가락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육출 갑니다. 뿅! 아따, 손 실어버려, 씨. 뭐여, 이거. 오, 수고, 멋있는 거. 부자 스님들이 사는 곳인가, 이거, 씨. 아무튼 육출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들. 아, 손 시려. 아, 씨, 짜증납니다. 방금 육출을 완료하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에 제가 상왕십리가 아니구나. 신당동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 나, 씨. 콜이 딱 울렸습니다, 콜이. 에? 빡치는 게 1.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1.2km. 아, 네. 1.2km 떨어졌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제가 방금 내렸던 곳에서 콜이 울렸습니다. 와. 지금 다시 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1.2km 떨어졌는데, 빨리 와달라고 하네요. 아, 싫어, 임마. 천천히 가겠습니다. 80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쇼. 아니, 어떻게, 여섯 번째 착지에서, 어떻게, 다시 콜이 울리는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꼭꼭, 원점 회귀란 그 말이죠, 형님들. 오늘 월요일인데, 7출까지 하네요, 7출.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들. 아, 형님들. 아, 저 팍싹 늙었습니다, 지금. 간만에. 8출을 했습니다. 8출. 와, 나 이거 위드 코로나 때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8출을 해버렸네, 이거. 이거 몇 달 만이야, 이거. 아, 형님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형님들. 제가 7출을 방배동에서 내렸습니다. 방배동 7출. 예? 방배동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아, 졸라 막막한 겁니다, 이거. 아, 나 이거 근처에 엠버스 있는데도 모르겠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아, 사당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뭐시야, 4.2km 정도 떨어진 흑석동에서 강서구 가는 콜이 딱 떠가지고요, 예, 형님들. 아싸, 잡자! 했는데, 사라지잖아. 아, 에이. 하고 있었는데, 콜이 다시 떴습니다, 그것도. 가격이 올라서요. 예. 그럼 뭐 하겠어. 4.2km니까 택시를 바로 잡아야죠. 아, 운 좋게 또 맞은편에도 택시가 바로 왔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냉큼 그거 잡고요. 저기 흑석동까지 가가지고요. 예, 택시 타고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형님들. 택시비 6,000원 나왔고요.
그거 타고 예, 여기 지금 8출만에 강서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새벽 2시 15분이고요. 예, 형님들 예, 간만에 이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예, 형님들 카카오 7개 로지 하나 이렇게 탔습니다. 형님들 와, 나 진짜 간만에 8출까지 했다. 8출 예, 예. 그럼 우리 형님들 저는 이만 오늘 이제 시마이 하고요. 저기 강서구청까지 걸어가서 엠버스 타고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이거 할만하네 이거. 9시 통금인데도 이게 집에서 술들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할만합니다요. 아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요. 형님들 곧 있으면 한 살 더 먹습니다요. 예, 예, 형님들. 자 그럼 간만에 8출을 기념하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예. 뿅. 도출아. 버스에서 마을버스에서 첫 코를 잡았는가 아니지요.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만. 여기서 내려야 되나? 아 다음에 내리면 돼. 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8시 20분이고요 첫 콜로 저기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의정부 가는 콜 잡았습니다. 카카오 제휴콜이고요 40분 운행 45,000원 요금입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들. 뿅뿅. 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의정 9시 도착 1출완입니다 형님들. 예. 서울 가자. 아 형님들 아무래도 제 고프로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아 1출 완료하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또 카메라가 켜지질 않습니다. 여기 의정부 세무서고요. 여기서 일산 갑니다. 일산 이마트. 콜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46,000원입니다. 형님들. 아 그 전에 잡았던 콜이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거 잡고 가겠습니다. 뿅. 아 형님들 여기 백석역에서 이출을 하고요. 세 번째 콜을 갑니다. 예, 서울 고척동. 아, 나 이 셀카로 영상 찍으면 재미가 없는데. 고프로로 찍어야지 그 실시간에 그 재미가 있는데 말이지요. 어쨌든, 이번에 쉬는 날 한번 AS를 맡기든가 배터리를 새 걸로 하나 사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 나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지. 세 번째 콜 갔다 오겠습니다요. 여기는요 백석역 홈플러스고 시간은 10시 20분입니다 갔다 오겠습니다요. 형님들 시간은 36시